네, 안녕하세요. 기동연구원 네헤미야 손주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고 3프로TV 후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3프로TV 후기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배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프로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여기 방금 전에 검색했을 때 121만 회 조회수, 가장 많이 나왔던 콘텐츠가 121만 회, 그리고 다른 콘텐츠들도 다섯 번 총 올라왔는데 다 막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콘텐츠에 들어가 보니까 댓글만 3,70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심상치가 않다 싶어서 아, 또 이 3프로 떡밥을 우리가 잘 물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교수님, 어떻게 3프로의 섭외를 받게 되신 거죠? 어느 날 그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제가 예전에 숭실대학교에서 강의를 몇 년 했었습니다. 기독교학과에서. 근데 그때 저의 수업에 들었던 학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3프로TV라는 곳에서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저를 좀 이렇게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는데, 연락처 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제가 3프로가 뭐지? 그래서 제가 손 목사님이 찾아가서 3프로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곳이다.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꽤 유명한 네. 방송국이고 지난 대선 때 뭐 이렇게 대선 후보자들도 왔고 뭐 이런.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방송 작가 통해서 거기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이번에 뭐 더 릴리전이라는 시리즈로 하는데 저를 섭외해 오라는 오더를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기독교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올 수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뭐 제가 뭐 시간이 비어 있을 때 마침 또 녹화하는 날짜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네, 제가 기회가 되면 가겠다 이렇게 돼서 예, 갔죠.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갔다가 이제 지옥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로 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뭔가 촬영장 분위기가 막 묘한 긴장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세 분이 매우 친절하셨고요. 친절하셨고 제가 사실 그분들을 이제 3프로를 몰랐고 제가 무슨 경제방송을 보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제가 그동안 주로 나갔던 방송들이 다 기독교 방송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저를 뭐 이제 다 신자들이고 또 저를 이제 신학교 교수로 목사로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세 분 중에 두 분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그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긴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꽤 깊으셨던 분이었고 그런데도 세 분이 매우 저에게 그 친절하게 또 우호적으로 그렇게 대해 주셔가지고 뭐 분위기 현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던진 질문들이 제가 잘 모르는 걸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당혹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방송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서 느꼈던 거하고는 분명히 좀 온도 차이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매우 정중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말씀 나오신 김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은 제가 주로 교회 역사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교회에서의 팩트를 혹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제가 주로 갔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제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들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제가 다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모든 질문인데 그 교회사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면 제가 정말 단답식 시험을 치는 것처럼 쉬웠는데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그 본원적인 질문들 뭐 교리들 중에서도 뭐 그 삼일체의 교리라든가 우리가 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도 여전히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거를 이제 뭔가 명확하게 그 신앙이 없는 걸 전제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사실 매번 매우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좋았던 질문은?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준비해 간 질문을 했을 때였던 거죠. 이제 원고를 미리 이제 그 질문지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팩트, 교회사에 대한 거라든가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무난하게 답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저는 이제 훨씬 더 긴장감이 덜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의견이 갈라지고 또 명확하게 답을 명제로 제시할 수 없는 질문들이 그렇죠. 던졌을 때는 여전히 저도 매우 당황하고 고민스럽고 또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원래 이렇게 촬영이나 뭐 Q&A 같은 거 하시고 나시면 끝나고 이제 이거는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다 못해서 좀 아쉽다거나 뭐 그런 내용 혹시? 그러니까 그 네. 아쉬운 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절망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온 그 좌절감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더 잘 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잘 답변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나의 실체구나. 나의 신앙이나 나의 신학적 지식이나 나의 영성이나 이런 게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어떤 한계. 예. 엄청 잘하셔놓고. 아니 진짜로 매번 그래서 그 겉으로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머릿속에서는 계속 멘붕 상태에 빠지고 나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때도 뭐 나오지만 옆에 두 분이 이번이 이제 정용진 씨를 믿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거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그 조금만 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김학철 교수님한테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하여튼 뭐 저의 한계를 좀 여실하게 느끼면서 매번 녹화가 끝나고 나오고 집에 올 때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내가 더 잘 했었어야 되는데 답변을 그 정도밖에 못한 거에 대한.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교수님이 주로 기독교 채널에서 하시는 어떠한 콘텐츠보다 좋은 댓글들이나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고 그래서 좀 주제를 바꿔서 3프로 이야기에서 저는 되게 이게 신기했거든요. 저희 느헤미야 사람들이 항상 교수님이 어떤 다른 채널에 나가서 콘텐츠를 찍거나 뭐 강연을 하시면 악플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짝 긴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늘 일정 비율 이상은 악플이 달리거나 막 심지어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막 혐오 발언들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3%의 댓글을 보니까 막 정말 좋은 댓글 투성이고 또 이 채널은 기독교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근데 그게 또 교수님 콘텐츠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김학철 교수님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게 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너진똑이라고 하는 또 어떤 채널에서도 굉장히 그 기독교 채널이 아닌데 기독교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는 이게 물론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왜 기독교 콘텐츠가 아닌 곳에서 기독교 방송이 아닌 곳에서 왜 기독교 채널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점이나 뭐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되게 의외였고 제가 이제 이 3프로TV의 정체성이나 성격을 잘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도 정말 예측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답변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또 욕을 엄청나게 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CBS에서 주로 방송을 했고 근데 이 차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CBS만 하더라도 여전히 주로 기독교인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3프로TV는 그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 밖에 분들도 맞아요. 예. 매우 많이 보신다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온 혹은 제 유튜브에 대해서 악플을 막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이신 분들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자신들의 어떤 범주를 넘어선다고 생각해가지고 위협이 되고 혹은 기독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험하게 그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기독교와 세속의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이나 기독교 안에 있으시면서도 조금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밖에 있지만 여전히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그 저의 답변이나 생각이 훨씬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구나. 많은 분들은 한국 사회가 비종교화, 세속화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꽤 생각보다 넓고 깊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제 답변이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반응을 해주신 것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종교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초월이고 그다음에 초자연적인 거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성으로 뭐 사물을 인식하듯이 확연하게 인식하고 다른 현상들을 서술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발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호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어쩌면 기독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설명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또 대안은 뒤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은 해놓고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사람들은 최소한 정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발언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는 명확한 답을 주는 걸 기대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문제 앞에 인간이 최소한 겸손하고 진실되게 접근하는 그 모습이 귀한 것이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답을 딱딱 주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종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수 교회는 그 답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정해진 답을 제가 말을 하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뭔가 그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런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그냥 답을 정해놓고 선언해버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요구하면 설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서 없어서 그래 뭐 이런 믿음으로 강요하거나 이런 태도들이 많은 분들을 기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저의 모습에 긍정적인 표시를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동호 반복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얻게 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현 세계에서 선교한다거나 교회가 목회를 할 때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혹은 종교 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지금 속해 다니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던 중에 덜컥 내가 보던 3%에 교회 얘기가 나왔네. 그래서 그러면 나 이거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내용이 좋아. 속된 말로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거를 어쨌든 3%에서 충족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여전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물론 3%라는 어떤 그 매개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우리가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냥 그런 좀 막연한데 질문이 들거든요.
결국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종교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배웠었는데, 우리가 철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경제 정치학도 있는데, 굳이 교회, 뭐 종교, 종교학, 신학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일상의 문제를 과학이나 사회과학이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그러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우리 삶의 분명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체물리학 전공한 교수들이, 과학자들이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거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학문이나 지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또 설명되지 않는, 그걸로 메꿀 수 없는 그 분명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 종교가 그 담당해줘야 될 영역이고, 교회가 해줘야 될 영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특별히 한 30년 동안 한국 그, 한,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훨씬 더 치열하고 정교한 언어와 논리로 그 질문을 이제 갖고 교회로 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이런 그 질문의 깊이,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답은 같은 것일 수밖에 없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도 같고 저는 답도 같다고 막 생각하는데, 질문을 가져온 사람들의 고민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다시 말하면 과학이나 일반 학문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화적 시대라고 말할 때, 그 전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할 때하고, 그때 종교가 주던 대부분의 답을 그 종교 바깥에서 줄수 있게 된 사회. 예,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런 것들이 채울 수 없게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영역의 농도와 밀도는 훨씬 더 높은 것들인데, 그 질문을 갖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여전히 전근대 혹은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던졌던 답을 앵무새처럼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나 그 절대자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는 태도들이 교회 안에 필요했을 텐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값싼 답을 너무 값싸게 던졌다.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그 무게의 질문을 예수님처럼 답변하지 못하고, 이거를 시장에 있는 기성품 팔듯이 우리가 팔아오면서 그 답을 찾으러 왔던 그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켜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고민을 그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동시대적인 그 시간대 안에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게의 고민의 깊이를 같은 농도로 느끼면서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답변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네, 이 고민은 지금 뭐 어떻게 딱 뾰족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기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기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 각자 교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또 노력들이 우리 안에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 또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맛보기로 우리 3% 후기 겸또 잠깐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추가로 어떤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기회를 봐서 또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기동연구원 니에미아 손주환 팀장 네, 배동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